압돌 내기로 두껍게 공략해서 정말 뭐 화려한 자, 그런 공의 그렇습니다. 움직임 어, 보여줍니다. 파워풀하네요. 네. 낮은 당점에서 끌어치기보다는 앞공 두껍게 치면서 분리를 시키지만, 네, 큐를 더 이상 내보내지 않고 중간에 밀리게 하죠. 이렇게 이제 땅땅 때리고 좀 파워가 느껴지는 이런 플레이들을 선호하는 거죠. 그렇죠. 네. 14대 8. 더블 쿠션 코너 쪽으로 집어넣겠다는 거죠. 그렇죠. 툭툭 칩니다. 네. 지금 같은 스트로크 세기가 맞았던 건가요? 아니죠. 뭐 지금 이 공은 이렇게 치면 안 된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. 네네. 어, 근데 근데 저도 저 이제 선수가 저 각을 만들 때 가장 편한 스피드인 네. 거죠. 그러니까 보통의 지금 같은 배치에서 선수들이 이렇게 공략할 때는 또 삶은 약간 다른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. 네. 아, 이거 잠시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전개인데요. 네. 14대, 자, 10이 됐습니다. 이제 넉 점, 자, 다섯 점 남은 2연승입니다.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한 큐, 사정권 안에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세트는 김재근 선수가 좀 여유 있게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또 모릅니다. 지금부터는 뭐잘 쳐서 공 한번 모이면 뱅크샷으로 성큼도 쫓아갈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자, 자, 흰볼을 이건 뭐 뱅크샷 나오기는 힘든 그런 네, 위치인데요. 피켓치기로 갑니까? 네. 아, 평상시보다 확실히 단쿠션에서 잘 퍼져주고 마지막 쿠션에서 통하고 나옵니다. 네. 지금은 빠져나가도 사실은 친 선수나 보는 사람이 뭐 이상하지 않고 좀 길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위치였는데 자연스럽게 저기서 퍼지고 네. 각도가 만들어졌죠.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. 익스텐션을 장착을 하고 나왔어요. 네, 일단 두께 좋았고요. 얇게 뒤돌리기. 괜찮죠? 와, 이제 아, 모르는 상황이 지금 됐어요. 공 모양도 너무 좋은데요. 네. 2세트. 김재경 선수가 14대 7로 앞서 나가면서 세트를 가져가는데 크게 좀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. 상황이 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과연 이현성 선수가 지금 넣어치기를 보고 있어요. 옆돌리기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네. 왜냐하면 라인 자체가 길게 나올 수 있는 완벽한 라인이거든요. 넣어치기인데, 오! 너무 욕심냈네요. 그러네요. 네, 완벽하게 치기 위해서 회전을 아예 빼버렸어요. 지금 같은 경우는 회전을 주고 쳐도 저각은 네. 나오거든요. 근데 더 안전하게 치기 위해서 회전을 안준 게, 장으로 오지 않고 단으로 와버렸어요. 그렇습니다. 길게 지금 내려오면서 그냥 솟구쳐 올라버렸어요.